옆에. 자, 앙드레 자자심입니다. 오늘 자 우리 고객님이 약간 머리를 자른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짧은 머리 한다니까 일단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멋지게 잘라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에는 제가 클리프로 어바웃컷 됐죠. 좀 대략적인 컷 했는데 지금은 가위로 먼저 들어간 관계로 그냥 자, 뭐 이제 가위로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 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형을. 자, 뭐 똑같아요. 우리 클리프 한 것처럼. 자, 또 긴 머리를 좀 짧게 자를 때 이렇게 가위로 먼저 하는 게 또 편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이제 어바웃컷 대략적인 컷이라 하죠. 여러분의 미용실 내 옷도 분명히 머리를 조금 자주 안 자르신 분이 갑자기 또 짧은 뭐 짧게 뭐 스포츠 아니면 반스포츠 자르라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조건이 오잖아.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위에 정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밑에부터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한 번씩 어떨 때는 위에부터 하고 어떨 때는 밑에서부터 하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가 자 1.5잭인데 요거를 제끼면 길어지 여기 넓어지거든요. 약간 3mm가 됩니다. 3mm 잭으로 좀 짧다 하니까 또 우리가 배웠던 클리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짧은 그 다음에 1.5로 내려서 레버 내려서 하고 그 밑에는 잭을 빼서 어떻게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뭐 했어요? 우리 짧은 머리 반스포츠 머리도 했고 이 앞에 뭐 했어요? 모히칸 머리 짧은 머리 됐죠. 그래도 오늘도 좀 약간 뭐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보다는 전에는 긴 머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근래에 좀 짧은 머리를 또 많이 하게 되네요. 보자. 짧은 머리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약간 자, 이렇게 클리프링 해서 밑에는 좀 다 하고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위해 셀프니까 미리 그냥 자르시는 만큼 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클리퍼 부품 이걸 딱 떼가지고 자, 여기는 0도 90도 우리 고객님 머리가 좀 젊을 때 좀 많이 뻗었어요. 어때요? 직모죠? 맞아요. 아, 직모는 또 어렵잖아. 아, 그리고 벌써 봐봐요. 머리가 뜹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교육이 왕초보용, 왕초보를 위한 건데, 이런 머리가 만약에 오면, 아, 힘들겠죠. 여러분, 가발이 보면, 대부분 뜨는 가발들이 많아요. 그런 가발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숱도 많고. 숱도 많고, 그래. 아,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머리 잘못 자르면 진짜 이상하게 잘라주는 사람도 많죠. 지금까지.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예.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숱이 많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자, 90도로 자, 이 클리퍼 부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뜨는 부분 잘해서 여기 잡아가지고 약간 굴린다 생각해야 돼. 안으로 자 안으로 굴린다. 여기까지 90도. 자 밑에는 다시 우리가 또 뜨는 머리는 이 두 개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클리퍼 부품하고 이 클리프링 요 잭하고 왜냐면 언제 또 톡톡히 놓으니 그때 빨리 요 1.5잭을 끼워서 또 한번 맞춰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짧게 가지고 한 3mm 해가지고 좀 길게 위에 가면 조금 길어지거든요. 조금씩 이 계속 가면 이제 여기 조금 경사됐는데 경사도 조금 길어지는데 막 하면 되겠죠. 3mm 해서 약간 든다 생각하고. 근데 끄는 머리는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자를 수도 있어요. 다 하고 일단은 오늘 핵만 잡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그냥 일단은 먼저 잘라주고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 쫙 누구요 숱이 많다 그럴 때는 이 숟가위로 조금 치는 거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치면 자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자 뜨는 머리는 내가 말했죠. 그냥 너무 또 찌쩍을 끼워서 팍 올리면 모르니까 뜨는 머리는 뭐라 그래요. 뜨는 머리는 클립 오브 콤으로 가지고 횡을 만드는 게 나아요. 여러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 그래서 밑에는 영도로 그냥 영도가 아니고 짧으니까 영도로 아 90도로 그냥 쭉 올려서 이렇게 길면 뭐 80도 길면 길이 있는데 지금 옆에는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간대 이렇게. 그리고 거울을 항상 봐야 되는데 지금은 촬영 관계상 거울이 옆에 있죠. 보면서 좀 현장처럼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밑에는 바짝 빼가지고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밑에는 바짝 잘라보면 여기 앞에서 보겠습니다. 좀 많이 뜨는 이게 많이 뜨죠. 자 그래서 옆에는 한번 굴려 이렇게 굴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 자, 끼웠어요. 이제 행 잡았어요. 어느 정도 형. 자, 행을 팍 오랫동안 바쁘더라도 이렇게 행이 자, 이런 식으로 행을 딱 보이죠? 행을 다 잡은 거 이 정도요. 행을 잡고 나면 조금 더 짧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크고 처음부터 행을 너무 팍 잡으면 안 되잖아. 짧게 그러니까 좀 하면서 또 짧게 자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3mm 했어. 이 정도 올릴게요. 근데 대신 요게는 약간 들어준다 생각하면서 들어준다 생각하고 약간 들어 논을 그리듯이 그 다음 밑에는 1.5 그 밑에는 다시 잭을 빼서 좀 더 짧게 점점 짧게 길어지게 올라가게 그 다음에 다시 잡은 거를 가지고 프리포링 행 부분을 봐서 이거 다시 쭉 뜹니다. 뜨니까 조심해서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중요해. 뜨는 머리 제일 중요하죠. 연습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뭐예요? 근데 그 우리 윗머리 백발이네요. 고연데 당연하죠. 원래 나도 염색하는 고였는데 우리 고객님한테 보여줬거나 이제 뭐 염색을 한다 가정 이제 할까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저 느낌은 옆머리 느낌.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너무 바짝 안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알았어 그래. 이거 바짝 올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안 올리는 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면 일단 옆에 한번 이제 요거 잘 기억하고 옆에 하고 그냥 뒤에 올리하고 이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뜨는, 자, 뜨는 머리는 뭐라도 옆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고객님이 뜨는 머리를 옆 앞에서 봤을 때 막 삼각김밥 만들어 놨고 볼록 튀어나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옆에 머리를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뭐 똑같이 한다면 저 여러분 내가 똑같이 기억하는가 보고요. 튕긴 가위로 좀 수술하셨잖아요. 조금 그냥 짧을 거 미리 지나면 더 좋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거 있죠. 뭐 뭐라면 이건 장미바리깡으로 해도 되고요. 저거는 약간 무게가 묵직해서 무거운데 난 좋아서 좀 무거운 거 좋아서 그래요. 힘도 좋고. 또는 여러분 또 많이 쓰잖아. 이런 톡 이런 포르바리깡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가벼워서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편이죠. 분리하고 오늘도 여기도 잭 끼우는 거 있잖아요. 다 잭이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이 뭐 1.8 뭐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다시 조절할 수 1.8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나는 이게 좀 묵직했어. 좋아하는 거예요. 자, 3mm에서 아까 한 대 있죠? 3mm에서 이 정도 올린다. 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잘 기억해 보여.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자기 한 거 옆에 못하면 옆에 백만 잘라봤자 짝짝이 짝퉁 응? 한쪽만 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쪽이 많이 뜨네. 오, 가마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 머리는 초보 하신 분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머리인데 그래도 한번 보고 한번 공부를 해야겠죠. 뭐 그래도 어쨌든 뜨는 머리도 잘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1.5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조금 짧은 걸로 이제, 좀 이제, 옆에를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좀 올려주는 거죠. 클리핑 정도로 해서 좀 짧게. 자, 됐어. 그 다음에 딱 토끼발이 됐죠. 마지막 했나? 일단 그 뭐 일단 토끼 반응은 손 들었을 때 이거 뭐 크게 토끼 반응은 언제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클립 보고 그만 이제 아 이제 내가 했던 거 다 맞았죠. 자 클립 보고 자 클립 보고 콤을 아 한번 이렇게 똑같습니다. 와 여기가 더 뜨네. 그래서 자 90도. 뜨는 머리는 자주 봐야 됩니다.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면 진짜 산으로 간다 했거든요. 머리가 진짜 언덕 만들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는 뭐라 돼요? 타고 굴려라. 자, 굴리는 거. 자르고 다시 옆에 자르면 되겠다. 됐습니다. 일단은 너무 한꺼번에 자르지 말고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왕초배였으면 뜨는 머리 같으면 위에서부터 자르는 게 좋은데 내가 밑에 자르는 게 오늘 실수네요. 그래도 뭐 이래서도 그래 편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편한 것이 있어서 근데 원래는 위에부터 자르는 게 정석이죠. 자, 이 머리를 짧게 자를 때는 위에부터 자르고 해야 이 타이밍을 더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다음에는 위에부터 꼭 잘라줘서 일단은 자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는 그냥 자 똑같이 그냥 들어서 자 천정이 90도 들어서 이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포인트 끝으로 자르든지. 근데 고객님이 죄송한데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자른다고 해서 머리가 뭐 부드럽게 막 아
뭐 딱딱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경우라서 뭐 모질이 그리고 모량이 모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블런트 컷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무거우면 틴닝 가위로 한번 잘라주면 나아요. 자 그래서 자 항상 다 자르면 앞머리 물어봐야 나는 앞머리가 괜찮다는데 손님도 어떤 사람은 또 짧게 자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적당한 합의점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옆에서는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포인트 끝으로 이렇게 여기는 또 여기 아까 지표면이 각도고 요번에는 지표면의 각도 자. 용도네, 이런 각도는. 요거는 두피 각도에서 90도. 자, 두피 각도. 두상 각도. 요것도 똑같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당겨서, 그냥, 두상이 90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커트 한번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지금 90대인데 양쪽이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반드시 우유를 살짝 여기를 좀 모량이 많잖아 그럼 잘라 우유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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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도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살짝. 여기도 모량이 많구나. 모량 많은 부분하고, 조금.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이제, 이걸 담아내는데, 또, D하고 또 옆에 올로 넣어보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옆에 이해할 거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위를 쫄아내게 여기가 좀 약간 삼각이 됐죠. 그럼 여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니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됐어. 딱 이래가지고 요렇게 둥글려요. 둥글어야 이 각이 없어져요. 또 고객님은 요게 숱이 많고 요게 숱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가 조금 짧게 잘려야 되죠. 그래야 숱이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모질에 따라 요게를 안 잘라주면 또 더 부룩하다. 그래서 요게를 조금 잘라줘서 내가 말했잖아 항상 형이 중요하다. 그게 전체 형이 중요하지. 형을 보고 어 그냥 어 잘 어우러졌다 그러면 딱 됐어요. 일부러 두상은 참 이쁜 머리예요. 근데 모질 안 좋았어. 조금 자를 때 나보다 옛날에 뭐 스타일이 뭐 할 만한 게 없었잖아. 맞죠? 하나는 거의 없다. 짧은 머리 아니면 긴 머리 맞아요? 맞아요. 그래 두 개 중에 한 개. 근데 약간 곱슬기라서 좀 쉽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100% 신무했으면 나도 오늘 요 머리 자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건데 곱슬머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오케이. 신에 주신 선물 같아 갑자기. 오케이. 조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굴려준다. 자 굴려줘요. 자 그리고 항상 앞에서 잘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짠 보세요. 오 전에도 한 이 정도 잘란 것 같아요. 예. 전에도 뭐 다시 보여줄게요. 이제 맞죠?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예. 흰 머리만 잘 보지 말고 이거를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을 이양할 것 치닝을 처리를 미리
해버릴게요. 이렇게 숱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골든 포인트 조금 잘라줬죠. 자, 골든 포인트 부분을 들어서 이것도 90도예요. 두상에 90도 잘라주면 돼. 왜냐면 이거 안 잘라주면 머리가 더 그렇게 뒤에 여기도 이렇게는 밑에는 이렇게 잡아대고, 내 생각에 있는 거는 싱글링으로 씻어보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될 거야, 그리고. 저한테서 열심히 배웠잖아, 씻을 수 없고. 지금 이럴 때 실력 발휘를 해야 돼요. 실력 발휘를 해서, 우와, 이렇게. 응? 자, 이럴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래 점점 뒤로, 이 안으로 간다, 짧아지게. 돌린다. 당연히 이거로 클립을 꼽으면 돼요. 근데 약간 뜨는 머리는 내가 말했잖아. 저는 약간 뜨는 머리고 위에 부분은 웬만하면 이 가위로 가위 선호한다고요. 여기서 계속 잡아줘야 돼. 뭔가 없나 하면서 계속 잡아주면서 다시 옆가위로 한번 잘라주고 여기 튀는 부분 있죠? 살짝 잘라주고 또 뜨는 머리는 당연히 머리를 산불을 한번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쓸게요. 산파고 분명히 또 산파고 나면 티놈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건 조금만 잘라봐라. 여기 오 이거 많이 떠죠. 여기 오 여기는 안한 코스구나. 그래서 조금씩 많이 떠다. 지금 똑같았단 말이죠. 자, 그냥 한번 신체적으로 그냥 토끼 바리깡으로 깔끔하게 라인 따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 말듯이 뭐 이런 걸로 저번 시간에 그 영상을 안 보고 이거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 자, 이래가지고 이런 짧은 걸로 이렇게 해도 돼요. 가위를 사용해야 되고, 요거 대신. 촘촘하게 잘라. 이렇게 뜨는 머리, 이게 좋다고, 이거. 작은 거 하고, 이거 토끼 바랄까? 하는 분이 여기도 잘라주고. 일단은, 자, 한번 말려볼게요. 머리가 진짜 그 시간이 안 돼서 막 어디 저 멀리 출장 가가지고 자를 시간이 없어서 잘랐는데 지금 와 옛날로 돌아가니까 어때? 기분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리 먼 나라 가서 그 돈이 비싸더라도 한번 잘라봐야지. 맞죠? 가서 혹시나 머리 망칠까 싶어서 또 맞죠?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이 없었다고 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충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 없죠? 그래서 오십시오. 이제 말려서 한번 볼게요. 앞머리 한번 이제 자 신경 못 써 여기 다시 저 고기 떴거든요 잘라주면 돼 고기 떴어 잘라주고 내가 말했죠. 떠는 머리는 옆가위가 제일 중요하죠. 너무 손 많이 대면 안 돼요. 옆가위로 튀는 부분만 잘라줬다. 여기도 튀는 부분만 살짝 잘라줬다. 됐습니다. 뒤가 좀 뻗치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보다. 여기는 좀 잘라줬다. 이쪽 볼게요. 거울을 보면 되는데 카메라 보면서 느낌을 또 바꾸네. 맞죠? 여기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갔죠?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마지막으로 좀 숱이 많은 부분이 있다 싶으면 한번 치죠. 숱이 많네요, 보기보다. 맞죠? 근데 생각보다. 중간 정수리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도 많은 부분은 또 많다고. 내 말은. 많은 부분이 많으니까. 기구를 좀 치고. 그래서 우유를 좀 발라주고요. 시원하게. 오, 잘 잘. 뒤에도 뭐요? 이 염색만 딱 되면 진짜 맞죠? 응, 근데, 아. 예, 예. 응. 힘을 내려볼게. 어, 왜요? 아, 맞다. 시간이 아까 안 된다고 해서 오늘 힘을 내야 다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안 보이지도. 오, 잘 잘랐습니다. 예, 너무... 느낌이 그래. 흰머리가 있는, 예, 예. 느낌 괜찮아요? 예. 네. 흰머리가 막, 이렇게 흰머리가 있으면 더 어렵지만, 여러분은 또 염색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런 사람도 생각하고, 염색을 오늘 못하고 다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집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 괜찮습니까? 네. 오, 그러면 아. 그렇죠. 어, 신입니까? 아, 네. 다음에 온다는 걸, 이제 오늘 왔어요. 그러면 오늘 온 김에 어떻게, 어, 당연히 마무리해서 이제 염색하고 난 다음에 어떻는가, 또 고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나는 신일 수는 있고, 있으면 보통 사람이죠. 참 웃겠어요. 자. 앞머리는 괜찮아요? 예.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이제 그럼 빨리 드라이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뭐예요? 항상 앞에부터 어? 천천히 뒤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죠. 떨어머리는 옆가에로 충분히 마무리하면 돼요. 됐고 됐죠. 뜨는 머리는 이 옆가위가 진짜 효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가위 연습을 많이 하고. 자, 보다시피 이렇게, 이게, 뭐, 흰 머리가 있든 없든 이렇게 보세요. 이 거의 옆가위만 조금, 약간만 잘랐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조금 튀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시게 되면 이 흰 머리가 있든 없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흰 머리 염색하고 나면 또 조금 더 자르면 더 잘 자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뭐 차이는 많이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흰 머리와 상관없이 잘 자를 수 있다는 거죠. 됐고. 싱글링을 안 할 정도면 일단은 크게 머리가 자를 것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살짝, 뒤에는 자를 게 조금 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뒤에 머리는 워낙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머리는 이렇게 좀, 우리 미용실에서 하면서 이렇게 또 다듬으면 더 좋죠. 집에 셀프 하는 것보다. 자, 조금만 다듬으면 또 이렇게. 얘가. 그리고 고객님은 약간 짧아도 군인 같은 느낌은 또 싫다니까. 자, 그래도 많이 여기서 많이 손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짧아져. 왜? 왜요? 뜨는 머리는 계속 자르면 자를수록 계속 떠요. 그렇게 짧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보이죠? 여기 약간 속도가 안 붙는 뜨는 머리거든요. 요런 거를. 자, 잘. 뜨기 때문에 100%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약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테너를 잡아주고
이제 마무리할 때는 위에는 요를 잡아가지고 돌린다. 이래 잡으면 좀 성실하게 특히 떨어버린.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제가 말했죠. 조금 더 바리깡으로 해야겠지만 자, 떨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가위로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촘촘한 빗을 가지고 약간 소빗 정도 됐죠. 촘촘한 소빗. 밑에는 그래서 라인을 봐야 돼요. 여기가 시큰물이 갑자기 떠는물이는 갑자기 여기 시큰물이가 갑자기 올라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것도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 라인이 아까 안 되잖아. 이 라인 전용으로 해가지고 좀 여기 왜냐면 덤성덤성 하잖아. 그러면 이 라인 전용으로 이렇게 좀 라인을 잡아주면 또 약간 밑에가 좀 무게감 잡히거든요. 무게감을 잡으려면 이런 라인으로 살짝 잡아주면 나쁘잖아요. 그냥 덤성덤성 하잖아. 라인만 잡아주면 이렇게 똑같다고 똑같이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라인 잡아주니까 어때요? 라인 잡아주면 깔끔하잖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가 조금 흰기에 이렇게 딱 분포가 잘 돼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물에서 보면 알아. 염색할 때 조심해야겠죠. 염색 전보다는 여기가 시큰 빛이 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염색이 또 시큼할 수도 있어요. 색칠 커버 한다고 하다 보면 염색도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 고기 수기술 해가지고 한번 튜닝 가위로 한 번만 이용해 볼게요. 왜냐면 약간 너무 길이 자른다 생각하지 말고 좀 수술 좀 제거해서 블렌딩 만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제 아까 싱글링으로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최대한 없애줘야죠. 그렇지 아쉽나? 여기서 옆에서 딱 보면 이게 요래가지고 볼록볼록한 게 아니고 이 올라가야 돼요. 옆에서 보면 돼요. 정면에서 보면 절대 몰라. 특히 뜨는 머리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가에 위에서부터 싹 뿌리 내려오면서 옆에도 안 보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보죠. 항상 가까이 보지 말고, 뭐지, 막 이렇게 보면. 에이, 우리가 좀 시큼하니까. 흰머리가 염색하고 나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뭔가 좀 무게감이 어디가 좀 많이 됐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면 떠나버리 너무 또 손님이 요게를 허옇게 하지 않고는 그냥 너무 또 아까 말대로 이런 거 보면 꼭 같이 이렇게 너무 하얀 비율 있잖아. 이거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짧게 잘라야 되니까. 자. 자, 일단은 이제는, 자, 아까처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흰머리 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 스타일링인 거 비교해봐야 되니까. 스타일링 한 거. 아까 똑같이 왁스를 좀 발라서 왁스 잘 비벼서
올리. 일체적으로 일단 먼저 발라보는 게 좋아요. 많이 떠는 물이라서. 평범한 걸로. 하면서 좀. 자, 옆에. 어때요? 이 흰 까만 약간 까만 물이 직화버가 된 상태에서 떠니 하면 훨씬 낫죠.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약간 내가 잘랐던 그 전체적 형태 실루엣, 자 고기 조금만 예 밑에 이렇게 라인 조금 더 세그래. 이런 약간 검은 거 흰 거 이 그라데이션인 거 잘 봐야 돼. 근데 아까 말대로 너무 번듯 머리는 너무 그라데이션을 신경 쓰다 보면 짧아져 버려요. 그렇죠. 자, 느낌은 어때요? 벌써 좋죠? 자, 그, 이거 보면서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예.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뒤에도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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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흰머리 있을 때하고 염색해가지고 흰머리를 커버 해갖고 검은색 머리가 되니까. 예,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당연하죠. 10년, 아이고, 20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얼굴 피부도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검은색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은 톤이. 예, 아까는. 딱 되니까. 아까는 조금 까무잡혔는데 갑자기, 와, 역시 이 흰머리. 생기가 딱. 도네요, 엄청. 아. 흰머리 있을 때는 좀 그랬는데. 예. 남자 생명은 이 눈썹이에요. 예? 눈썹. 눈썹도 살짝 밑에 지저분한 건 잖아. 눈썹이 있긴 한데. 수건댕이 눈썹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 있는데 너무 수건댕이 눈썹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산적 눈썹처럼 보이잖아. 눈썹이 작으면 숱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많으니까 알았죠? 오케이? 오늘 이 머리에 대한 기쁨을 한번 몸짓으로 한번 보여주 보세요. 아, 그 정도입니까? 최고! 아, 최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앙드레 자자쌤이 오늘 또 약간 긴 머리를 짧게 또 저번에 또 몇 번 보여줬는데 앞에 아까 또 말한 건데 뭐 옆에 반스포츠 모이카 흰 머리 염색하러 또 오셨으니까 또 훨씬 더 느낌 좋죠. 그냥 갔었으면 나도 서운할 뻔했는데 시간 없어서 안 한다 했는데 오늘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앙드레 자자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